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마 이 무지개 좀 보세요. 어머나 세상에 제가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. 바깥으로 색감이 주황빛이 막 세상에. 그래서 제가 노을 때문에 베란다 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와 무지개도 너무 예쁘게 떴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이 환상적인 색깔 좀 보세요. 와. 낮에는 햇빛이 별로 안 나고 흐리고 빗방울까지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 저녁에 어머나 색감 어머 이런 색감을 다 보여주네요. 정말 위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. 저희 집이 10층이라 앞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요. 저기 앞에 높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긴 한데요. 좀 거리가 있어서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고요. 세상에. 이렇게 큰 무지개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어머나 세상에. 이렇게 봐야 되겠어. 어머나 세상에. 이런 자연의 선물을 또 받게 되네요. 너무나 아름다워요. 정말 행복한 저녁이네요. 오늘 하루 종일 바쁘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자연의 선물을 받으니까 또 마음이 개이네요. 세상에. 요 근래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은 또 못 본 것 같아요. 제가 홍도에 노을도 봤잖아요. 홍도에 일몰도 봤는데 오늘 하는 색감 정말 환상적입니다. 제가 옥상에 가서 봐야 되는데 옥상에 안 올라가고요. 베란다에서 이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저녁에 봐도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. 네. 세상에. 오늘 낮에 밝을 때 애들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노을 보면서 또 얘들 얼굴 보니까 예뻐요. 헬리야 보세요. 정말 저는 노을보다 더 예쁘죠. 이런 것이 식물이 주는 위로가 아닐까요? 때로는 식물 키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저절로 잡생각도 싹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만 드네요. 노을 속에 멀러도 너무 예쁘죠? 요 레드탄도 요즘 부쩍 그 색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물이 말라서 물을 좀 먹였는데 이제 가을에 빛깔을 제대로 애들이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. 이거 호야. 호야 줄기가 저기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뻗었습니다.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예쁩니다. 지금 막 예뻐지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이고요. 아이는 원앙새라는 아인데요. 진짜 손톱이 예술입니다. 아가까지 키우고 있고요. 푹 퍼졌던 제시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던 제이드 스타 금과 슈퍼오션. 어두워. 어두워서 아쉽네요. 예쁜 게 둘이 세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멀로가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. 이렇게 또 오늘 저녁에 또 저녁 노을과 무지개를 핑계 삼아 또 영상을 찍어봤네요. 무지개처럼 예쁘게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